첫 소식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우리 군 역시 한미 연합 작전 체제를 가동 중입니다. 사안이 생각보다 긴박해지고 있는데, 정치권 취재하는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군의 이 서부 전선 포격 도발 사건으로 남북 간에 뭔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궁금한데요. 예, 북한은 오늘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전방 지역에 전시 상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한 시간으론 오후 5시 반이 되는 건데요. 북한이 광복 70주년인 지난 15일부터 남북한이 함께 표준시로 사용하던 동경시를 버리고 30분 늦은 평양시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21일 17시부터 인민군 전선대연합 부대들이 불의 작전 진입이 가능한 완전 무장한 전시 상태로 이전하며 전선지대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함에 대한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 방송이 중단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도 않고 대북 방송을 중단하지도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는데요.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명의로 북측 총참모부에 전통문을 보내서 북측이 무모한 경거망동을 완전히 포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약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상황도 짚어야 할것 같습니다. 남북 모두 조준 사격은 아니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남북 모두 직접적인 피해를 노리고 사격을 가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모두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군 당국은 북한군 고사포탄이 떨어진 지점이 대북 확성기 시설이 있는 곳과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파악됐다며 북한군이 조준 사격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긴급 주요 당직자 회의에 참석한 백승주 국방부 차관도 탄환 궤적으로 볼때 북한이 우리 측 확성기를 조준한 지향 사격이 아니라 경고 사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백 차관은 또한 원점 타격이 아닌 대응 사격이라는 단어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북측의 경고성 사격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고성 사격을 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는 경고성 사격에 그친 상황이지만 북한이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우리 군도 대북 심리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도 상당히 분주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여야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 상황 발생 이후부터 긴급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긴급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가차 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포격 도발을 해놓고는 출路를 열기 위한 노력할 의사가 있다는 말로 남한 사회에 대한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 각종 유언비어 유포와 음모론을 확산시켜서 우리 남한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저희가 확실합니다. 북한 정권은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 방지 약속만이 이 상황을 종료시킬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북한의 사과가 먼저라는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데요. 이에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막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문정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의 대북방송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며 전쟁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전쟁도 두렵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까지 굴종적인 평화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주 뭐 자존심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국가의 경우는 국가가 이성을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자존심을 넘어선 국민의 안전, 이것을 모색할 수 있는 게 지도자의 어떤 지혜이기도 하고 결단이기도 하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싸우자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싸움이 결과로 가져올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을 하는 게 국가의 이성을 가진 국가, 국민 전체의 그 안전과 복지, 행복을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죠. 예. 네, 일단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는 정부가 조건 없는 뭔가 고위급 회담을 북에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서 북한 포격 관련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북한의 포격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북한을 규탄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며 남북의 적극적인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구체적인 대화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되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냉정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메시지에 근거해서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를 맡고 있는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에 출路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해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와 군,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강행으로 한반도가 긴장 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남남 갈등이나 혼란이 가장 위험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야당 대표의 조건 없는 남북 고위급 회담 의미는 있겠지만 그 형태와 시기는 정부가 지혜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네, 한 기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네.